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볼 어디서 치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이전 레슨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다운스윙을 해서 오른쪽 다리 이쪽에서 볼을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러면 뒷땅이지. 내가 이렇게 해도 뒷땅인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딱 금방 그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볼은 완전히 오른쪽 다리 이쪽에서 쳐주면 쳐줄수록 더 훨씬 더 강력한 볼을 때립니다. 말도 안 되게 강력한 볼을 때려요. 제가 컨디션이 좀 좋고 몸만 좀잘 풀려가지고 턴을 잘줄수 있고 오른쪽 다리 바깥쪽으로 내가 손을 더 멀리만 가지고 올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멀리 나가는 그런 비거리의 볼을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멀리 들어올 수 있으면 멀리서 이쪽에서 때립니다. 손을 이렇게 가져오지 않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 때릴 때는 이렇게 때리면서 풀리면서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그 릴리스를 하면서 손목이 손이 왜 약간 이렇게 해서 이거 장갑이 보이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장갑이 보이는 게왜 보이냐 하면요. 릴리스를 여기서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볼을 치기 시작하면 여기 가면 릴리스 보이는데 이걸 볼에 들어와서 돌리려고 하면 이거 순간적으로 이걸 못 돌려요. 이렇게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볼은 이쪽 뒤쪽에서 놔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클럽 헤드가 여기서 놔서 돌려야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턴이 들어갈 때에 정상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손을 여기에서 놔서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놓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습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뒷땅에 났어.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뒷땅 나죠? 잘 됐다. 네. 잘 됐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은 그대로 스윙을 하고 자꾸 턴을 더 해주는 거예요. 아, 몸을 돌려야 네, 되는군요. 자꾸 몸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팔은 자꾸 뒤에다가 두고 몸을 더 강력하게 돌려줍니다. 강력하게. 어우, 잘 돌아 들어오네요. 네. 몸을 점점점 더 강력하게 돌리셔야 돼요. 팔은 계속 뒤에 놔둬야 돼요. 저 뒤에 놔두고 이렇게, 이렇게. 그 팔을 뒤에다가 놔두면 점점 그 굉장히 강하게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당연히 아크도 커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크가 그렇죠. 커지고 또 가속도 잘 붙기 때문에 이제 더 강력하게 가는 그렇죠. 거죠. 가속도 붙겠지만 턴에 의해서 스윙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네. 팔을 더 이상 이렇게 안 움직이니까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팔로 스윙을 하는 거고 네. 이거 팔은 제가 더 이상 안 움직이거든요. 여기 끝. 여기 끝이에요.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턴을 도니까. 그러니까 팔도 일정 움직여요. 팔도 일정 움직이지만 턴이 팔을 움직이는 거를 더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더 폭발적인 힘을 사용할 그러니까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팔만 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팔 자체가 낼수 있는 스피드도 있겠고, 하지만 팔은 조금 와요. 근데 제가 폭발적인 턴을 해주면은 팔도 조금 움직이는 데다가 턴으로 팔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 이동의 스피드가 훨씬 배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속도 얘기할 때, 내가 만약에 50km로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100km로 달리는 방법은 50km로 달리고 있는 기차 위에서 기차와 같은 방향으로 내가 50km로 달리면 내가 100km로 달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스윙을 해서 팔만 가지고 볼을 치는 게 아니라 이 팔하고 턴하고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이 낼수 있는 스피드, 팔을 나 혼자서 제가 이게 최대 스피드로 친 거거든요, 팔. 지금 팔로만 최대한 친 거죠? 예, 네, 최대 스피드로 네. 제 어깨 근육이 으스러질 정도로 네. 그냥 최대 스피드로 친 거예요. 그러면 160밖에 안 가잖아요. 160도 안 아니, 갔죠. 160 네. 같은 거는요, 턴으로 치면은요, 요 정도 건드리면은 글쎄요, 얼마나 갔을까요? 반만 친것 같은 느낌인데도 지금 160 활짝 넘어가네요. 예, 이래도 170이네요. 네. 건드리면 170인 거예요. 헤드가 좀 느낌만 늦으면 아니, 그냥 우리는 건드려도 170안 가는데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아니야 안 건드려서 그래요. 아. 자꾸 칠라 그래서 그래. 네. 자꾸 이거 팔을 갖고 와서 칠라고 팔을 저 뒤에 두고 이렇게 턴을 확 주시면은요 이렇게 맞으면서 이거 턱 나갑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팔이 제가 다운스윙 할 때 이것도 이제 아마추어 분들께서 들으시면 좀 혼돈스러운데 프로 선수들이 측정을 해보면 다운스윙 시작하면 오른팔이 좀 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네. 이게 펴요. 바로 펴요. 다운스윙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펴가 들어갑니다. 왜 펴냐면 오른쪽 다리 바깥쪽에서 스윙을 하려고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에 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레슨을 받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끌고 들어오. 네, 끌고 들어오기. 이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끌고 들어오시면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끌고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끌고 들어오게 되면 생각보다는요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릴리스를 바로 줘야 돼요. 여기서 바로 때려야 돼요. 바로 이걸 끌고 들어올 시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턴을 해버리면 굉장히 빨라요. 여기까지 오는 게. 네. 이 팔로 이렇게 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제가 스피드가 많이 난다는 건 뭐겠어요? 뭔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턴으로 팔을 이동시키면은 빨라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때려야 돼요. 천천히 이거를 손목을 잡고 들어올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다운스윙 시작하면 만약에 턴으로 이렇게 쑥 돌아 들어가는 경우라면은 바로 팔을 내려야 돼요. 지금도 내가 팔을 바로 내린다고 바로 내렸는데 약간 밀렸죠. 살짝. 네. 네. 이게 밀려요. 제가 팔을 바로 때린다고 바로 때렸는데도. 근데 턴이 자꾸 많아지면 이걸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때려야 돼요. 못 믿겠죠. 안 믿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영상을 봐야 돼. 프로 선수들. 자, 그 여자 선수들이 보면은 좋은 그 상위 랭크 선수들이 좋은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면은 남자 선수보다 좀 느리기 때문에 네. 확실히 잘 보여요. 네, 그 구분하기가 좀 쉬워요.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의 임팩트를 할 때 영상을 보시는데 뭘 보시냐 하면 이걸 보세요. 이게 스윙을 할 때 손을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치는 것 같으신지 아니면은 좀 뒤에서 좀 이렇게 치는 것 같은지 그걸 한번 보세요. 보겠습니다. 손목의 동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 다리 있는 데서 뒤에서 막 풀어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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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 손을, 순간에는 풀려있는 느낌이 네. 좀 강해요. 전혀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턴이 되기 때문에 그 턴 때문에 이동을 이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뒤에서 놓는 거죠. 손을 막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보세요. 뒤에서 헤드를 풀어가지고 손목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뒤에서 풀어가지고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임팩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손이 도는 거예요. 릴리스가 도는 거예요, 손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손이 도는데 이렇게 맞진 않죠, 사실은. 왜냐하면 스윙을 하고 턴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맞겠죠. 이렇게 턴이 들어가니까 우측 다리에서 맞아도. 근데 턴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맞겠지. 근데 턴이 들어가면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손이 이렇게 돌아요. 여기 뒤에서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데 그러면은 그 측면 영상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볼이만 뒤에서 이렇게 놓으면 제 손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게 아니면 손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잘려 맞는다고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손을 한참 뒤에서 돌리죠. 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릴리스가 그냥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근데 단 턴으로. 그러니까 턴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스윙에 문제가 딱 걸린 게 그거예요. 턴이 없는 상황으로 턴에 의해서 팔을 이동하게 전혀 해주지 않으니까 팔 혼자서 이동을 해가지고 볼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팔을 자꾸 이 앞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측면 화면에서 보게 되면 제 엉덩이가 제 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봐야 한 요만큼? 이게 한 이만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수들하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분들이 그런 말 하시는데 선수들이랑 이제 아마추어 여러분들하고 큰 차이 1번 임팩할 때 선수들은 가슴하고 힙이 많이 돌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도 안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턴에 의해서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턴에 의해서 팔이 이동은 전혀 없고
그냥 팔에 의해서 그냥 턴은 하는 척만 하는 거죠. 턴은 하는 척만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스윙을 제가 지금 보면 이 얼핏 보면은요 잘못 보면 스윙이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팔로 치는데 턴을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턴을 하는 것처럼. 오, 스윙은 좋아요. 그죠? 네. 멀쩡해 보이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가 함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촬영을 해보면 임팩트 순간에 제가 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손이 이 앞으로 지나오고. 그리고 이게 아이언이니까 이게 샷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쟤는 또 볼을 좀 오래 쳤으니까 순간적으로 헤드가 이쪽으로 오면 이걸 약간 이렇게 하고 약간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하고 이걸 해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구력이 많지 않으시면 보통 10중 8구 거의 이제 거의 난사라고 네. 하죠. 아무데나 가는 그런 구질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측 팔을 펴는 현상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스윙을 여기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다가. 자, 투어 선수들 팔을 펴요.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스윙을 여기서 해요. 근데 여기서 하면은 볼이 안 맞지? 맞아요. 어떻게? 턴으로 내가 이동을 하면 볼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쑥 들어가면서 맞겠죠. 제가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까는 이게 팔로 퉁 친 거고요. 두 번째는 턴으로.